규석이야님 오시면 이제 전부 다 물어보고 이제 딜사이클이나 보스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코치를 받으면서 연습 모드를 할 거거든요. 나 등장. 나 등장 뭐야? 지금 이상한 분 아니죠? 아, 네, 저 지극히 정상인 사람입니다. 아니 지극히 정상 아닌 것 같아. 나 등장이 뭐야? 나 등장이. 오. 안녕하세요. 루나 서버에서 271 캡틴을 육성하고 있는 규석이야라고 하고요. 전섭 최초로 캡틴으로 검은 마법사를 격파를 했으며 이제 캡틴으로 최종 해방까지 하려고 하고 현재 1차 해방을 앞두고 있어요. 와,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보스에 대해서 질문 드릴 게 좀 많을 것 같은데 딜 사이클부터 이제 교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배틀시 본버가 그 지속 시간 60초고 쿨타임이 30초인데 전압 노틸러스를 쓰면은 쿨타임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배틀시 본버를 깔고 전압 노틸러스를 쓴 상태가 기본 베이스가 돼요. 그래야지 2대 플류지가 되기 때문에 컨티뉴럴 에임 이게 이제 최종 데미지 증가 버프를 주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먼저 박아두시고 그 다음에 배틀시 본버랑 전압 노틸러스를 쓴 상태로 이제 버프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어설트 다음에 데스 트리거를 먼저 쓰셔야 돼요. 데스 트리거가 쓰셔서 아시다시피 후딜이 좀 심하잖아요. 확실하게 극딜 때 사이클을 다 넣으시려면은 어설트 쓰고 이렇게 해버리시는 게 나아요. 어설트 쓴 다음에 바로 데스 트리거. 네. 이렇게 하면은 어설트 무적 시간 동안 데스 트리거를 온전하게 다 넣을 수 있거든요. 뭐 보통 헤드샷 한번 넣고 블리 파티 돌리시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블리 파티 쓰면서 이렇게 퀵 드로우가 계속 터질 거예요. 예예. 이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패치가 돼서 막히는데 지금 보스 트라이 하실 때는 쓰시는 것도 괜찮으실 거예요. 이게 올맥댐 기준이라면 결국 스테이지 봄을 굴리는 게 낫나 해서 이게 타수가 12타더라고요. 아, 네. 이거 근데 저도 솔직히 루시드 1패 말고는 잘 안 쓰거든요. 네, 쓸 데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게 그 이펙트는 회복탄이 떨어지는데 이게 사실 Y축이 엄청 넓은 스킬이 아니어서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저도 찬양시에도 에르다 샤워 하위 호환 느낌이 강해서 이거는 좀 개편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빅딜 디사이클이 일단 이거 깔고 이제 이거 노틸러스 네. 이제 어설 때 보니까 이러면 이제 15초만 지나면 바로 배를 하나가 더 깔 수 있어요. 그럼 배 두 개랑 문어랑 이제 세 개가 이제 다 같이 돌아가는 디사이클이기 때문에 꽤나 많은 타수가 나올 거예요. 어설트 하기 전 이제 어설트 받기 전에 뭐 보통 뭐 이런 것도 깔시겠죠? 예. 그 네. 이렇게 하면은 안정적인 딜링이 가능해요. 또 다른 팁이 있는지 혹시? 캡틴이 보스마다 사용법이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데미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설트가 이게 설치형 극딜이어가지고 초월석을 어그로를 끌고 극딜을 박잖아요. 예예. 그냥 어설트 던져놓고 도망가셔도 괜찮아요. 아, 그리고 하나 제일 궁금한 거. 그 캡틴의 스탯을 어떻게 수급을 하나요? 이게 미아이 140까지 키우시면 됩니다. 이게 많이 익숙해지시면은 이거를 좀 습관하게 돼요. 슈스텐을. 그 루시드 같은 경우에도 몸박할 때 총알 막 날라고 그러잖아요. 예예. 그럴 때도 그냥 거기서 이러고 있으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가장 문제인 게 하드윌 3페이지가 그럼 정교하는 컨트롤이 안 돼서 네 콩알탄에 밀리더라고. 그때는 무조건 미알 링크 장착을 하셔야 돼요. 아, 그거 하드윌 연습을 혹시 해보셨나요? 그냥 일단 루시드만 계속 해보고 있는데 2페이지 중간 정도까지만 좀 연습이 돼 있거든요. 첫 번 1페이지는 뭔짓을 해도 아마 한 번에 못 넘기실 거예요. 아, 그거 한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평딜이 진짜 네. 답도 없어가지고. 네, 그냥 어설트 한번 던져놓고 게이지만 채워놓고 이제 딴 방에다가 이제 바인드 쓰고 그냥 소환수랑 평딜이랑 우겨 넣는 거. 스탯이 그렇죠. 60%밖에 안 준대. 이것도 희한하네. 차 줄 거면 확 주든가 이걸 줘다 말아 버리니까. 일단은 하드루시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플레이하시나요? 대충 가보니까 뭐 폭탄이 대처가 안 되던데. 네, 이거 도저히 안 되면은 제가 도망쳐야 될 수도 있어요. 자전코인 써가지고. 아니 진짜로 별짓을 다 해봤거든요. 트라이만 거의 한 50번 가까이 했는데 어거지로 2페이지를 간다고 해도 그때부터 이제 의지 쿨타임에 막히게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약 개수에 막히고 로디드 나이스랑 서먼 크루에 최대 HP 증가 스킬이 있어요. 그거 하면은 아시다시피 그냥 물약 한 개 날아가는 거니까 구사의 생을 넣어야겠네요. 일단 기도 메타 한번 가야겠네. 넥타가 이제 파워 엘릭서로 바뀐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게 또 뭔지 가온기 뒤졌다. 어니언 링 메타가 원래도 전직업 최고의 쓰레기 하이퍼 스킬로 유명한데 패치가 됐어요. 근데 이게 120초 쿨타임에 HP 75%를
채워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무슨 이게 무슨 스킬이야. 120초 쿨타임에 게다가 진일라나 윌 같은 물봉 보스에서 쓰지도 못해요. 아 물봉 보스에 또 안 먹힌다. 네, 공개적인 방송이라 이게 그 수위 높은 욕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딱 그거 해주면 되거든요. 폭탄만 방어해줄 수 있는 그것만 원하거든요. 지금 제스펙에서 조금만 더 올리면은 진일라까지도 문제 없는 정도여서 지금 그거 하나 안 돼가지고 지금 12월에 시즈건설 준비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어설트 무적 뺏고 데스트리거에 무적을 달아주면 어떨까. 저 그것도 생각해봤거든요. 뭐든 좋습니다. 진짜 일단은 폭탄만 방어할 수 있으면 되는데 와 뭐 이게 너무 답답해요 진짜. 일단 화면공유에 킬 테니까 일단은 대충 이제 어느 게 문제인지 조금만 이제 꼬집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드루시드 연습부터.